야. 진짜 귀썩겠다. 나 약간 작곡가할 걸 그랬나봐. 야야, 우리나라 작곡계를 무시하지 마라. 그냥 안 했어. 속으로 돌돌 말해서 한 대 내려치고 싶네. 자, 오프닝 맵에서 오프닝 진행. 오프닝을 진행하면서 상자 안의 악기들을 하나씩 연주해 본다. 각각 참여자들에게 악보다 하나씩 주고 자신의 곡을 쓰게 합니다. 대본이 있어? 자, 여러분, 뭐 오늘 거예요? 엄청 신기한 이 악기 모드를 할 건데 얘네가 마크에서 낼 수 있는 소리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. 요즘 누가 노트블럭으로 한땀 한땀 씁니까? 우리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? 둘 다 안 하면 안 돼요. 저 음악 싫어해요. 어? 해야 돼요. 자,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와, 짠. 여기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거든요. 네. 이거 누가 반짝반짝 작은 별 해놨어.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하고 내가 연주하고 싶은 악기를 들어. 이게 바이올린인가? 바이올린을 들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해볼게요. 오. 하늘에서도. 야야, 아 듣고 있잖아. 듣고 있잖아. 올린 노래야? 여기서 오늘 만들어지는 음악으로 다음에 잠들TV 콘텐츠에 부금을 넣어보도록 할 테니까요. 와 진짜요? 진짜 잘이라다 알뜰해. 잘 좀 해주세요. 잘 좀. 악기 한번. 이거 매번 왜 있는 거예요? 자기 무대를 고를 수 있어요. 나름. 아 진짜요? 나름. 그러니까 이게 그 해가지고 동시에 하면은 뭐 드럼 막 이런 거 잘 맞춰서 할 수 있고요. 야 새들 좀 조용히 하다 그래 나. 아, 쟤들 조용했어. 내가 분명히 낮에 자라고 했는데 왜 쟤네 또 낮에 떠들고. 아, 그거 새소리야? 귀엽다. 넓은 호수 아름다운 겨울 산맥을 나무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. 요거는 소와 미리 뛰어놓은 농장. 여기 돼지가 가면 딱 맞춰서. 좋겠군요. 자, 22세기 공법으로 만들어진 모던 하우스. 나 22세기? 나 소와 미리 뛰어놓은 농장 갈래. 오케이, 이건 내가 아까 궁금하고. 이건 뭐지? 보기 드문 크기의 오아시스와 사막마을. 다시 오려면 죽으면 됩니다. 거대한 나무와 정글나무로 만든지 피톤치드를 느낄 수 있다고 하고요. 이건 뭐지? 영혼을 담아 건축한 여러 작품들이 안 가고요. 딴 데 다 뭔가 마인크래프트에만 있는 럭키블럭을 맵으로. 거대한 중세 항구. 나는 저거 갈래. 호수. 안녕. 22세기. 짭. 알아서 만들어서 볼게요. 딱 시간은 15분 드리겠습니다. 오 뭐야, 영감이 딱 왔어. 나 여기 그 항구인가? 배 있는 곳. 안녕. 오랜만에 혼자 떠드는 것 같네. 하, 나 약간 그 둥 둥탁 둥 둥탁. 잠깐만, 이거 메이플 스톤인데? 젠장. 졸다. 약 10분만 자고 와서 여러분 5분 안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로. 일단 둘러봐야 돼. 이런 거는 하나씩 음미를 하면서 이렇게 딱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. 그쵸? 그쵸? 아니면 좋은 거를 구글에 쳐가지고 악보를 검색한 다음에 가야 뺏길까? 근데 뺏기는 것도 힘들 것 같아. 저 이게 음이 어딘지도 잘 몰라가지고. 일단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한번 악보를 한번 검색해보죠, 여러분들. 이 노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오늘은지는 비밀. 악기가 문제일 거야. 악기를 그래 통기타 오케이. 이게 악기가 문제인 거야. 다음 거. 누구 갇혀 계세요? 대충 내가 그 생각다른 그 약간 음이 나오긴 하네. 근데 뭔가 좀 이상한데 시간 없으니까 별 수 없지. 일단 하는 수밖에.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. 나쁘지 않아요. 잘 대응하세요. 얘 자는 거 같아. 네네. 왜요 창. 누워있다 오셨죠? 네 아니에요. 창작의 고통은 이렇게 어려운 법인데 갑자기 제 중간에 참여하시면 어떡해요. 야 죽는다. 너 어디서 네? 긁어오고 있지. 죽을래? 내가 확인해볼 거야 너 나중에. 네 확인해보세요. 야 이 신이가 어떻게 쓰냐. 야 한 곡만 땡겨줘. 이제 아무거나 한 곡만 땡겨줘 빨리. 나 이거 한 곡만 쓰면 되는 거죠? 네.
아 어떡하지? 누가 저작권 빨리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고? 그니까 그 원작자분이 빨리 등록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도둑놈이 있어가지고 무슨 소리세요? 무슨 소리세요? 사람들이 노를 너무 좋아하고 막 뺏겨가고 먼저 저작권 씌운 거면 어떡하지? 무지 올라가기 전에 저작권료 등록하러 가야겠다. 좀 이따 봐요. 공연 때 봐요. 미친애네. 오케이. 그러면은 노래도 다 만들었으니까 5분만 더 적어야지. 그냥 반짝반짝 작은 별이는 만들장. 반짝반짝 작은 별 음이 어떻게 되냐 들어보자. 반짝반짝 작은 별 저작권에 안 걸리나? 뭐 걸리면은 삐 처리해 주시겠지? 다시 한번 들어보자. 저 잘 써가지니? 아니? 큰일 났는데? 아 그런 거 그냥 막 빠바바빡 끝내버려야지 뭐 하는 거요? 혹시 나 빼고 다 끝났니 지금? 아니지? 아니야 아니야 공룡이랑 나만 끝난 느낌이야. 그래? 너 어떻게 했니? 나? 나도 잘했지. 아 그래? 아니 내가 그 머릿속에서 솟아오르는 그 영감이 있길래 난 그거를 짜증나서 그냥 막 누른 거 아니지 마우스? 어 아니야 아니야. 어 이거 보니까 막 누를 수 있게 돼 있던데. 수현님 다 쓰셨어요? 아 저 다 썼죠. 아 역시 22세기 감성으로 또 22세기 이기 찾기 다 썼다고요? 다 썼죠 제가. 역시 수현님이십니다. 예. 우리 같은 천재 작곡가들은 좀 여기 레벨이 안 맞네. 잡들이마 좀 못 쓰셨대요. 아유 잡들니 어 가야 간다야 집중한다 봐. 아 잠깐만 여기 또 아 머리 아파. 어우 눈 아파. 어 힘들어. 아 그래 이거 악보 두 줄까지만 완성시켜보자. 그래 라드야 끝까지는 힘내자 이거. 아 자 한 개쯤 비워두. 두 개쯤 비워두 괜찮. 세 개쯤은 비워두 괜찮지 않은데? 다들 다 하셨나요? 네. 예. 어 나 너무 잘 된 거 같아. 아 그래? 어 잘했나 보네. 아주 괜찮게 됐지. 우리 덕계 거부터 볼까요? 저 왕년에 기타를 좀 배웠었거든요. 아 예예. 예. 네. 자 박수 준비하세요 여러분. 아 뭐야? 와. 이거 뭐 먹는데? 저기 공연 중에는 이게요. 음식물 섭취가 불가합니다. 저 누가 뭐 드세요? 아니요 아니에요. 뭘 먹지 않고 그릇을 쏟았어요. 네. 자 갑니다. 자 여러분 했는데. 박수. 네. 우후. 우후. 모짜르 덕. 모자른 덕. 고! 와 별점 1점. 길어. 아니 20초도 안 됐고. 야 양으로 승부하는데네 여기. 아 왜 이렇게 길어. 지구의 역사가 저기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끝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겠어요. 아 왜 이렇게 길어. 자 다들 별점 남길게요. 자 평점하고 같이요. 별점 1점부터 몇 5점까지 있는데요. 몇 점이죠? 저 일단 1점. 저의 이제 음표 하나 더 찍을 시간에 덕계님 걸 본 게 좀 아쉽네요. 네. 마이너스 298점. 아니 우리 또 공룡님하고 아라더님도 이거 평점 남겨주셔야 되거든요. 비트가 네, 2점이나 줬네 그래도. 야, 2점이나 준 거야? 5점 만점에 2점이? 라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 음악. 아니 닦아요 좀 하세요. 기다려봐. 제 음악. 제가 빨리 좀 해주실래요? 제 음악. 예 이거요. 아 오케이. 와 정말 네 고심해서 쓴 숫자네요. 자 네.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우리 수현님 거. 아니 우리가 여기 위에서 볼 때가 수현이 저기 아예 물에서 하세요 약간. 아 그래요? 좋아요. 근데 물에서 보셔야 돼요. 아니요 저희가 3층이잖아요. 수영장 파티라서 여기서 보시고 제가 여기가 무대거든요. 아 그래요? 아 네. 그래요? 네 여기 수영장 파티라서 네. 수영장 좀 깊은데요 이거. 아 여기 얕은 쪽으로 오세요. 어린이 풀로 오세요. 어린이 풀. 네네네. 여기 좀 드릴게요. 아, 오, 배가 왜 이렇게 큰 거 같냐? 자, 여러분. 엄마! 뭐? 오, 크래시 떴는데. 아, 이 배는 좀 위험한 거 같으니까 그냥 서서 볼게요. 예. 자, 22세기. 스토리텔링이 있으니까 좀 들어주시겠어요? 싫어요. 22세기에는
YOS라는 야옹 소년단이 예? 네? 야옹 소년단이 지금 예.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아. 황시혁이고요. 아 그렇군요. 아, 아 프로듀서님이셨구나. 여러분들께만 공개하겠습니다. 공격이요? 아, 공격을 한다고요? 공격하시면 안 돼요. 시작! 뭔가 표절했을 것 같은데. 나오고 있는 거야? 시작! 음이 너무 뭐야? 높아 보다가 안 들리는 건가? 그러니까 뭐야 저거 안 들려요? 22세기 사람만 들리는 건가? 아, 안 들렸구나. 아 죄송합니다. 아 이건 나 악보를 합쳐야 돼. 지 혼자 듣고 있었네. 악보를 합쳐야 돼 악보를. 아 화음이 되어있는 약간 품격이 네 저는 다 되어있죠. 아 준비 여러분 완료 되었습니다 여러분. 아 네네네 아,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 아, YOS 신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우 오 뭐야? 야 근데 표절 소리는 안 듣겠다.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. 진짜 뭐냐 이게. 이게 뭐 쾅 소리밖에 잘 안 들리는데요? 쾅쾅쾅 약간 그 나홀로 지배를 음악으로 표현하면 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. 제 생각에 작곡가가 주변에 빰 맞을 것 같은데요? 아 네네네 별점 저는 3점 드릴게요. 어 감사합니다. 신비했어요. 그쵸 신비했죠? 네 그리고 22세기면 어? 이해할 만할 것 같아요. 네 한 번 더 들으시면서 별점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저기요 왜 나 빼가요? 아 좋아서 좋아서. 아 왜 좋아서? 여러분 평점 빨리 남겨주세요. 맞아요 뭐 이거 하는데 뭐 오래 걸린다고. 그냥 바로 5점 주면 될 것에. 그건 아니고요. 네. 어 2점 감사합니다. 그래도 노력이 가상하네요. 와 4점이다. 와 4점이 많네. 덕계님. 저 좀 아까 제거 평가서 1점 드릴래요. 아 알겠습니다. 네, 자 다음은 라더님 거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디로 가야 되죠? 님이 가세요 킬 쳐가지고. 여기래요. 예, 예 거기서 하세요. 우리 배 위에서 봅시다. 예. 좋아요. 점. 네. 아 저기 하도록 하게. 뭐야 저 레전드니? 아야. 어디에요? 오늘 좋은 편이에요.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그만 뜨셔.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저씨 지붕 위에서 하시라니까요. 나도 아저씨. 이쪽하세요. 조용히 좀 하세요. 지금 음악 들으는데요. 아저씨 위에서 하시라고 위에서. 아 위에서. 여기서 하세요. 오케이 감사합니다. 자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네 걸어 올라오면 대체 몇 번 잡혀야 되는 거야? 야 이거 표절 아니야? 그 좀 다릅니다 나중에. 야 플라워 댄스 표절인 것 같은데? 아니 어 그러니까 초반에 맞는데요 나중엔 좀 달라요. 꽃들이 춤추고 다 시들었나? 아 근데 이거요 저작권 안 걸려요 초반? 식인 꽃의 춤. 아, 네, 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예 따라하려는데 따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는 제 멋대로였습니다 그냥. 네. 아, 아 비행기 하다가 네. 모르겠어서 포기했어. 예, 네. 아니 악보를 보고 왔는데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. 예. 네. 아 나도 악보 보고 뭐 만들고 있었는데 못 만들. 큰일 날 뻔했네 진짜로. 네. 이거 잡대팀에서 그대로 쓰면은 더 뭐더라? 잔소리가 네. 큰일 날까 일부러 바꿔줬네 배려심. 아, 맞아요. 아 제가 3점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아, 감사합니다. 애초에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. 아유 세리도 좋아하네. 아 네 덕계님 평점 빨리 남겨주세요. 아 네. 나 몇 점 받았었지? 라더 형한테? 야 얘는 라더 형한테 몇 점 받았어? 보복형으로 해 보복형으로. 아 200 얼마였대? 마이너스 200만 얼마 아니야? 아, 200만 드리겠습니다. 네, 네 저보다 적네요. 네 200만보다는 낫네요. 아 네. 자 다음은 제 거 드릴게요 제 거. 자 일로 오세요 와, 여러분. 와 핀란드다! 바로 그렇습니다. 여기가 바로 오, 그 핀란드입니다. 핀란드. 이 광활한 호수를 바라보면서 듣기 좋은 네 곳입니다. 뭐 하시는 거예요? 저는 연결 다 해놨어요 제가. 할게요 여러분. 네네 별거 없어요 별거. 저는 좀 짧아요 그 대신. 자 누군가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. 잠깐 좀 제일 오래 걸리시지 않았어요?
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괜찮은데? 나 이거 디지몬 진화할 때 들어본 것 같아. 야 무슨 소리야? 나 이거 디지몬 진화할 때 들어본 것 같아. 기분 탓인가? 디지몬들끼리 싸울 때 나왔거든? 어때? 잘했지? 어, 잘했다. 어 근데요 유일하게 가장 정상적인 음악이 나온 그치? 것 같아. 그치? 아니 여기 약간 이 호수를 받아보면 듣기 좋아. 호수를 한번 받아봐봐 얘들아. 어, 행군할 것 같은데? 어? 아 뭐야? 아씨 아 비매너 관객 저거. 야! 아니 정상적인데 왜 1점 줘? 아. 나 마이너스 아닌 게 다행인 거야. 여기는 마이너스 아닌 거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? 알겠습니다. 네. 아 감사해요. 네, 완벽한 3점 드렸어요. 아 네네. 여기 좀 5점 드는 일이 없어. 짜다 짜 짜다 짜. 자 아니, 다음. 완벽하게 나왔으면 5점 드렸을 텐데. 다음 갈게요. 아, 마지막 네. 노래 들으러 가볼까요? 네 마지막 우리 공룡님은 아, 어디에요? 나 여기 아니야. 여기 아니잖아. 너 농장이잖아. 야, 여기 뭐야? 아 찾고 있는데 누가 밀었어? 와 되게 요르레이오 나올 것 같아요. 두근. 자 다들 좀 뒤로 나와주세요. 네. 자 다들 박수. 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제 네. 공연들을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실 줄 몰랐는데 저 좀 짧아요.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지 혼자 듣고 있나 봐 또. 저만 듣고 있나요? 네. 예. 어떻게 다 같이 들어요? 악기를 아, 써야 돼. 뚝뚝뚝다 뚝뚝뚝다. 야, 네가 안 했지. 뚝뚝다다. 잠깐만. 컷 컷. 잠깐만. 아, 이거 누가 너무, 했어? 너무 왜 제가 했는데요? 어? 근데 뭔가 뚜누나랑 약간 느낌 비슷하다. 야. 너무 잘했지. 그냥 우리가 너무 잘... 드럼을 안 쓰고 이쪽은 드럼을 쓴 거 아닐까? 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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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이거 왜, 이 신이가 왜, 왜. 한 거네. 저 자식 잡아왔어 지금. 야 작곡가 내 더 봐야준다 이거 어디 갔어 이거 대박 나면은 어렵게 신축고 하고 앉아있는 내가 어 이거 이제 아 나 진짜 아 네 여러분 여튼 이렇게 다섯 개의 명곡이 나왔는데 댓글 했다 여러분도 평점 좀 남겨주시고요. 네 솔직히 제 것 빼고는 다 좀 그렇네요. 네 나 진짜 양심 있게 3위 오케이 인정. 양심 있게 제가 1위 외쳐봅니다. 어쨌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 꼭 눌러주시고요. 안녕. 히 네, 음악 컨텐츠 오늘로 여기서 잠들다.